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 취약점 분석 혹은 악성 코드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바일 시큐리티 프레임워크 모브 SF가 새로운 버전이 릴리즈가 됐습니다. 이번 3.5 버전으로 릴리즈가 되면서 또 새로운 요약 기능들이 생겼는데 그 대시보드도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영상으로 소개했던 그 안드로이드 앱 악성 코드도 이쪽에다가 저희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 결과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OBSF, 모브SF라고 저는 뭐 발음을 하고 있는데, 이 모브S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러한 오픈 도구들, 특히 이제 기능들이 굉장히 좋은데, 이 기능들이 좋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이제 써야겠죠. 스타가 어마어마하죠. 10.4K 정도의 스타를 또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 새로운 버전이 또 되면서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때는 이제 위키, 깃허브에서 접근을 하시고 위키 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리눅스 환경, 그 다음에 윈도우즈, 맥 환경 모두 다 설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로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다가 설치를 하던 뭐 상관이 없고요. 윈도우즈 환경보다는 웬만큼은 이제 리눅스 환경 쪽에다가 설치를 하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좀 이제 성능상 또 이제 운영상 좀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자동화 분석 그 프레임워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요구사항입니다. 우리가 GC라고 하는 명령어가 지원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이건 APT 인스톨러 이용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환경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파이썬 3.8에서 3.9 버전, 예, 3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JDK가 이제 필요합니다. JDK 또 설치가 해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맥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네요. 이 아래쪽에 여러분들 이곳을 아래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으로 설치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모듈들이 좀 필요해요. 라이브러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것들을 쭉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명령어들 있죠. 이 명령어들 그대로 여러분들이 차례로 차례차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선은 우리가 우분투 환경에다가 좀 설치를 했어요. 이제 칼리 리눅스나 그런 데다 좀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저장소가 좀 오류가 발생을 해서 우분투를 다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설치 과정들을 좀 남겨놨습니다. 쭉 설치 과정들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저장소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관리자 권한으로 좀 전환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디렉토리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이제 권한들이 없어버리면은 또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sudo su로 해서 권한을 바꾸고 난 뒤에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를 해주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git 명령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설치 과정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쭉쭉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다 진행이 됐으면은 MOBSF를 이제 GitHub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install.sh, 이게 setup.sh군요. setup.sh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하나 있어요. 요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설치가 돼요. 근데 기존에 설치를 하려고 했던 그 환경들 있죠. 하라고 했던 환경들이 설치가 되어야만이 정상적으로 예,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네, 쭉 설치가 되고요. 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 과정도 굉장히 길어가지고 쭉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설치가 나는 완료가 됐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최종으로 run.sh를 실행을 시키시면은 8000 포트가 열람이 됩니다. 이쪽으로 이제 서비스가 운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분투 IP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온다.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도 도커 환경에서 설치하는 과정들, 그 다음 윈도우즈 환경에서 설치하는 과정들 영상 올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APK 파일 있죠.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를 진단을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요거는 앱 취약점 분석할 때 사용하기를 더 장점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같이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앱 취약점 분석이나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도 어차피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냐, 관점들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취약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어느 지점에서 취약점이 있는지를 보는 관점이고,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는 이 악성 코드가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인지, 어떤 정보들을 가져가는지, 그러한 함수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URL 주소가 정보들이나 아니면 권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동화 분석 도구인 요것을 이용을 하면은 초기 분석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바 디컴파일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미 이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화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UI가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좀 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이고요. 앞에서 저희가 하나씩 그냥 수동으로 분석했던 그 아이콘 있잖아요. 이 아이콘들이고요. 시큐리티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56 정도가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앱에다가 어떤 악의적인 행위들을 이렇게 일부 포함을 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큰 어떤 악성 코드 형체처럼 동작이 안 된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에다 한 56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악성 코드를 분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도구가요, 취약점 분석을 도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기준으로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것이 바로 이 MOVSF 스코어 카드죠 맞죠? 스코어 카드인데 요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요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딱 봤을 때 아주 좋은 뭐 비주얼레이션은 아닌데 그래도 한눈에 이렇게 대시보드처럼 나오는 것이고요. 이 정보는 뭐냐, 앞에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요약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약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취약점 분석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어디 부분에 이제 취약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은 저희가 클리어 테스트 트래픽입니다. 악성 코드가 암호화 트래픽까지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개발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요거 앱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가 사용자가 입력한 것들을 악성 서버 쪽에다가 이제 보냅니다. 사용자가 어떤 키값들을 입력한다거나 아니면 은행 앱에 대한 정보들 있잖아요. 패스워드 정보 같은 걸, 계좌 정보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시면은 이거 정보들이 이제 트래픽을 통해 가지고 악성 서버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암호화 통신이 이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취약점 분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취약한 것이고, 악성 코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바라봤을 때는 아, 얘는 뭔가 정보들을 밖으로 꺼내가는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취약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백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한 브로드캐스트 같은 거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취약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GitHub 그 어떤 저장소에 저장이 될 때 ND5 형식으로 이제 저장이 된다, 어떤 취약한 암호화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래쪽에 보면은 세이프넷 API를 뭐 사용하고 있다, 이것들은 뭐 안전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라이빗, 뭐 개인적인 그런 트래커들을 사용하고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정보들인데 사실 악성 코드에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정보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성 코드가 이제 정상적인 앱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악성 코드가 포함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악성 코드가 뭐 랜섬웨어 형태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암호화 방식으로 뭔가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취약한지 아닌지도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취약점 분석 도구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 여부들은 판단할 수는 없죠. 우리가 직접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다, 획득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래 이제 어플리케이션 퍼미션 정보인 것이죠. 우리가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나 취약점 분석을 할 때 이 안드로이드에 부여되어 있는 그런 권한 설정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권한들을 얼마나 얘가 불필요하게 가져가냐. 특히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모바일 폰에 대한 권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데이터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이것들을 나중에 또 이제 꺼내가지고 사용한다거나 할 때 권한들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관리자 권한, 루트 권한들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한 권한들이죠. 굉장히 위험한 권한들이죠. 그거를 이제 허용을 하게 되면은 위험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만약 설치가 됐다, 어떻게 뭐 URL을 통해 가지고 설치가 됐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곳에서 설치가 됐을 때 이것들 권한들을 허용을 하게 돼 버리면은 큰일 나겠죠. 그래서 항상 물어봅니다. 권한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하나의 그러한 그 권한들을 부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여를 해야 하는 거죠. 악성 코드가 감염되기 위해서는 한번 관여를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각각의 권한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 제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을 설명을 할 때 이 권한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인저러스라고 써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보고 악성 코드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추측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API 함수 같은 경우인데 OS 커맨드 API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인스톨드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설치를 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런 정보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조금은 뭐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클릭해 주시면은 APK 파일을 자바 디컴파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바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JADX 같은 경우나 여러 디컴파일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MobSF 쪽에서 다 디컴파일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분석들이 이제 가능한 것이겠죠. 근데 이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악성 코드 여부인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이 폰 넘버 같은 경우나 신 넘버, 특히 신 넘버 같은 경우들을 가져가는 행위 아니면 정보들을 모으는 행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지금 현재 뭔가 폰 넘버 같은 것도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행위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상태 정보 같은 경우나 아까 말했듯이 신정보 같은 경우나 파일 정보 같은 거나 그 다음에 SMS나 폰콜 우리가 정보들을 그 전화 정보 같은 거, 문자 정보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class.dex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앞에 영상에서 제가 디컴파일 했을 때 이런 같은 건 좀 뭔가 구분이 되어 있고 뭐 다른 언어로 조금 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정보들을 바로 이렇게 얘가 디컴파일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웬만큼 가져가는 것들에 대한 기능들이 다 이쪽에 다 모여져 있네요. 이쪽에 다 모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 레코드 했던 정보들 이것들 같은 경우는 악성 코드가 심어지면은 보이스 레코드가 자동으로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후에는 이것을 외부로 가져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딱 보더라도 그래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다 여기에 모여져 있다. 라고 여기에 좀 다 모여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가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뭐 트래픽 정보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요 같은 경우에는 악성 서버 URL이 죽어 있죠. 보통 악성 코드가 배포되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그 악성 서버가 살아있는 경우들은 많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정보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정적 분석만 제가 진행을 했던 거예요. 이게 다이나믹 정보, 우리가 동적 분석하고 정적 분석들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동적 분석 같은 경우는 환경들을 구성할 때 조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니모션이라고 하는 에뮬레이터를 리눅스에다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그 설정했던 정보들을 저희가 다시 이렇게 하나씩
여기가 그 설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들이 살짝 예, 좀 복잡해요. 자,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전 버전 쪽에서부터 이제 좀 추가됐던 기능들인데, 이거는 보통 이제 시큐리티 어널라이즈에 집중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일부는 저희가 악성 코드 여부들을 판단하는 예, 그런 도구들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K ID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패킹이 되어 있냐, 아니면은 이제 어떤 파일들이냐,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고요. 서버 정보들, 이거는 이제 악성 코드일 때는 여기에 서버 정보들이 찍히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머리어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평판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 서버가 이제 악성 서버이냐 이런 것들도 판단하는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뭐 PDF 파일이나 프린트 형식, 뭐 HTML 파일 형식으로 지원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MobSF를 한번 설치 과정들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나 취약점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한번 요즘 버전으로, 새로운 버전을 기준으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